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오늘은 제 뒤에 있는 차, 제가 매입한 차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 차량은 2017년식의 280마력 뒤에 윙이 올라간 차량이고요. 저번에 한번 매입한 영상 찍어드렸지만 길이 6m 50, 높이 2m 40, 폭 2m 40이고요. 주행거리는 100만 킬로 넘었습니다. 한 104만? 103만인데 제가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매입을 했냐?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크게 주행거리 안 보고 차 상태만 괜찮으면 하실 분들한테 좀 맞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차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직 상품하기 전인데 그래도 영상 뭐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도색, 불필요한 도색 이쁘게 만들 필요 없이 그 상태로 가져갈 분들은 제 금액을 좀 절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차 또 이제 새 차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깨끗하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를 한번 돌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수석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새 차만 있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색이더라고요. 제가 스티커 좀 떼려고 했는데 윙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색을 하는 게 맞나 좀 의아하고, 반대쪽 보시면은 깨끗하죠. 이게 지금 도색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칠을 해야 되나 고민이고, 안에 보시면 인버터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전차 주변 여기서 좀 숙식을 하셔가지고 여기 평탄 시트랑 인버터 되어 있고, 주행거리가 101만 7065km. 그래서 영업용으로 썼어요. 7년에 100만 넘으면 진짜 많이 타신 거죠. 근데도 그만큼 관리를 잘한 차기 때문에 프레임도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왜냐면 연식이 14년식이니까 타이어는 브릿지 스톤 6개 다 되어 있고, 앞쪽은 또 알루미늄 휠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은 철판으로 깔려 있고, 적재한 바닥은 6m 50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네. 깨끗하니까 혹시 뭐 연식 좋고 주행거리는 길지만 차 상태 괜찮고 가격이 좀 착한 차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도색을. 너무 윙 깨끗해요. 반대쪽이 좀 그래서 상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